안녕하세요 여러분. 모터스피릿의 이태준입니다. 아 지난번 마지막 영상을 그 반팔 입던 그 9월달에 찍었는데 다음 영상을 이제 패딩 있는 12월달에 찍네요. 아 거의 한 3개월을 지난 것 같은데 많이 늦어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. 사실 그 지난번 마지막 영상이었던 느라째랑 그 요번이 지금 여긴 배우령입니다.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소양강 꼬부랑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소양강 꼬부랑길에 좀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 길이 통제가 됐었어요. 그래서 이걸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다시 길이 뚫려서 그 길이 막혔던 시점에 촬영했던 영상을 전부 삭제했습니다. 그거를 사실 올리면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후로 한 2개월 정도 쉰 것 같아요. 네, 요새 뭐 워낙 바쁜 일도 많고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요. 올라가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사실 배우령은 춘천 쪽 방향은 현재 통제 상태입니다. 이 눈이 와가지고 지금 제설 작업이 아예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통제된 상태거든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쪽 양구 쪽 방향, 그러니까 요 뒤쪽 방향이죠, 이쪽은 지금 길이 열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춘천 쪽 방향에서는 배우령 정상을 갈 수가 없는데 양구 쪽 방향에서는 배우령 정상을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겨울 배우령의 묘미가 또 뭡니까? 이제 눈길 와인딩 아닙니까? 그리고 또 제가 요번에 좀 큰 투자를 했습니다.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윈터 타이어 테스트도 해볼 겸 오늘은 겨울 배우령 달리는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가시죠.
아, 네. 무사히 배우령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야, 역시 그 윈터 타이어가 성능이 끝내주긴 하네요. 야, 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일반 일반 타이어 있죠? 서머 타이어라던가 이 사계절 타이어는 이쪽으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윈터 타이어가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. 야, 여기를 아무렇지 않게 올라왔어요. 야, 전혀 안 미끄러져. 조금 미끄러지긴 하는데 그냥 미끄러지자마자 탁 자세를 잡으면서 으아, 이거 아주 그냥 끝내주네요. 이 맛에 윈터 타이어 끼고 눈놀이를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이 배우령의 이 절경을 보세요. 와, 이 눈이 오면은 이 배우령만한 곳이 없죠. 이게 또 이 배우령이 그 요 뒤쪽에 보면은 오봉산이 있지 않습니까? 지난번 배우령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으로 이제 등산객분들이 많이 내려오십니다. 그만큼 여기가 정말 절경, 특히나 겨울에는 이 눈이 새하얗게 쌓인 그게 정말 아름답거든요. 야, 정말 아무도 없진 않네요. 뭐 차가 좀 있긴 해요.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네. 다들 저같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셨을 겁니다 아마. 아, 정말 대단하네요 윈터 타이어. 아,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막 귀가 얼고 그래가지고. 뭐 여튼 이렇게 배우령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이곳 배우령 고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. 왜냐면은 지난번에 올렸던 그 배우령 영상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배우령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쪽이야 아니면 이쪽이야, 뭐 어느 쪽이든 뜰 겁니다. 유튜브 편집하면서 제가 좌우 반전을 하던가 할 거예요. 추워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아유, 왜 이렇게 춥냐 여기. 네,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춘천 쪽 방향은 저렇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이 배우령을 올라오지 못하게 저렇게 길을 막아놨어요. 그런데 이 양구 쪽 방향은 이렇게 길이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등산객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와인딩 하시는 분들이 저 양구 쪽 방향으로 올라오세요. 아마 3월까지 눈이 녹기 전까지는 이 춘천 쪽 방향은 이용하지 못하실 겁니다. 뭐 저쪽 춘천 쪽 방향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은 3월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그 아시죠? 사실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저쪽 어떻게 통행을 하는지. 네.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웬만해서. 아니 사고 나면은 그 레카차도 못 와요. 여하튼 아주 잘 놓았습니다. 야, 거의 한 1년 만에 이렇게 눈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네요. 야, 정말 눈이 좀 그리웠습니다. 제가 또 겨울 출생이라 겨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쨌든 이제 내려가야죠. 더 있다가 진짜 얼어 죽겠습니다. 자, 내려가시죠.
네, 이렇게 해서 무사히 배우령을 내려왔습니다. 뭐 지금도 보고 계시겠지만 배우령 초입까지는 이렇게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, 저 차단기를 시작으로부터 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구 방면으로는 올라오실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올라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오늘 저처럼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이 윈터 타이어의 중요성은 정말 몇 번을 말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요. 이 사계절 아니면 썸머 이런 일반 타이어로도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겨울 정말 고생하실지도 모릅니다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윈터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윈터 타이어로 겨울에 눈놀이를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. 추워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. 진짜 추워가지고 겨울에 영상 많이 찍어야 되는데 얼어 죽을 것 같네요. 진짜 영상 찍다가. 뭐 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. 자 여러분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고갯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추워가지고 손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벌써 흔들고 있어. 자 그럼 안녕.